가장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라펠이 크게 달린 화이트 블라우스예요. 이 제품은 진한 컬러의 청바지랑 입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해본 제품이에요. 무심한 듯하게 바지 안에 넣어서 입기 딱 좋아요. 특히나 아주 맥시한 라펠 카라 셔츠가 달려있어서 포인트가 되는 상품이에요. 게다가 카라 끝이 뾰족한데 제가 예전 2020년 트렌드 말씀드릴 때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저번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 걸어놓을 테니 참고해주세요. 소매 부분은 넓은 형태의 커프스로 마감이 되어 있고 팔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뒷부분이 크게 제작되어 있어서 벌룬 형태를 띠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디테일이 조금 더 멋스럽게 보여서 선호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냥 진청바지에 캐주얼하게 운동화랑 매치해봤어요. 평소에 캐주얼하면서 페미닌한 요소가 섞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둘 다 만족해서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코디는 굉장히 박시한 오버사이즈 셔츠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사이즈 미스가 있었어요. 안 그래도 오버사이즈인데 제가 한 치수 크게 주문해서 정말 아빠 옷을 뺏어 입은 듯한 핏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옆통도 크고 길이도 생각보다 큰 셔츠예요. 워낙 큰 셔츠이기 때문에 원피스 형식으로 입어도 될 것 같고요. 바지랑 함께 매치하신다면 바지 밖으로 다 빼서 입어도 좋고 바지 안으로 넣어서 입어도 이뻐요. 가장 아랫부분에 단추 하나만 풀어서 한쪽만 넣어 입어도 좋고 다 넣어 입어도 좋습니다. 카라는 V넥 라펠 카라예요. 중앙 부분에는 상단에 단추가 달려있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V넥으로 펼쳐지는 디자인입니다. 목선이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소매 끝부분은 긴 소매 형태로 커프스로 마감된 디자인이에요. 아까와 동일하게 청바지와 운동화랑 매치해서 캐주얼하게 연출해봤어요. 여기에 페이즐리 모양의 에코백을 매치해서 정말 편안하고 캐주얼한 룩을 연출해봤습니다. 동네에서 가볍게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던가 혹은 간단히 쇼핑하러 갈 때 등 편안하게 외출하고 싶을 때 좋은 코디 컷이에요. 반지 같은 액세서리를 활용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세 번째 제품은 라펠이 다른 형태로 크게 달린 블라우스입니다. 첫 번째 제품은 라펠이 뾰족한 형태였다면 이번에는 라운드로 떨어지는 형태의 제품이에요. 가슴 부분에 플리츠도 달려 있어서 조금 더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디자인의 블라우스입니다. 넥 라인은 라운드로 떨어지는데 넥 밖으로 프릴로 마감된 큰 카라가 달려 있어요. 요즘은 넥 케이프를 따로 판매할 정도로 시중에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 제품은 옷에 아예 큰 형태로 부착이 되어 나와서 여러 가지 연출을 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에요. 물론 이 옷뿐만이 아니라 앞에 보신 첫 번째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매 부분은 셔링 처리된 커프스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조금 더 여성스럽고 디테일한 디자인입니다. 바지 안으로 넣어서 입어봤는데 당연히 빼서 입어도 이쁘지만 안에 넣어 입은 모습도 이쁘네요. 다양한 연출이 가능해서 활용도가 좋을 것 같은 블라우스입니다. 프릴과 플리츠 디테일이 있는 디자인과 캐주얼한 바지와 함께 매치하면 꾸안꾸 느낌을 낼 수 있어요. 홈페이지에는 반바지
버뮤다 팬츠랑도 함께 매치를 하셨던데 더 좋은 코디법이 있으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릴게요. 다음 제품은 레더 팬츠 스커트입니다. 치마 바지라고 말하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앞부분은 치마처럼 생겼지만 바지인 형태의 제품입니다. 요즘 다시 짧은 길이의 하의도 많이 착용하시는데 이제 날이 점점 더 추워지고 있어서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얼른 빨리 착용해야 될 것 같아요. 제품 허리 부분에 달린 실버 버튼은 페이크 버튼이에요. 그리고 치마 부분을 들추면 버뮤다 형태의 팬츠가 보입니다. 당연히 치마 바지라 뒷모습은 바지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바지 안쪽에는 옅은 기모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치마 바지는 장점이 많은데 짧은 치마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 나이가 점점 들고 나니 이제 쉽게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치마 바지는 앞면은 치마처럼 보이면서 편하니까 손이 조금 더 자주 갈 것 같은 바지예요. 이 코디 위에 자켓 하나만 걸쳐줘도 또 다른 연출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자켓도 역시 자라 제품이고요. 오버사이즈 체크 블레이저입니다. 가을이 무조건 생각나는 브라운 컬러의 체크 블레이저예요. 이 제품은 오버사이즈긴 하나 옆에 폭에 비해 길이가 조금 더 긴 제품이에요. 브라운 체크 자켓은 활용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집에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카라는 위로 솟은 피크드 모양을 하고 있는 자켓이에요. 카라 모양이 위로 솟아 있어서 조금 더 포멀한 느낌이 나네요. 지금 제가 입은 코디처럼 짧은 하이 제품이랑 매치해 주셔도 좋고 청바지, 면바지 여기저기 모두 잘 어울리는 자켓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